그 삽질을 할 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기면서도 되게 화가 나는 게, 몸이 이렇게 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올해 예비군도 갔다 왔는데, 박격포를 만지니까 또 하게 되는 게제 자신이 너무 싫었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삽질이 좀 그렇게 많이 보이셨으면, 네, 그냥 즐거운 장면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승우씨랑은 호흡 맞추면서 저도 너무 편안히 잘했던 것 같고요. 승우씨가 워낙 배려심이 너무 많았어서 제가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현장에서 정말 배려도 많이 해주고 감독님의 디테일한 감정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많이 부족한데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현장이 뭔가 좀더 신중해진 것 같아요. 군 전역 후에. 그리고 스태프분들도 이제 제가 23, 24 이렇게 되니까 뭔가 배우로서 조금 더 존중을 해주시는 부분이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거죠. 스태프분들 중에서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이제 있는 게전 너무 신기했어요. 저한테 오빠, 형 이러는데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맹인 연기는 사실 힘들었고요. 그래서 감독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참고 자료도 많이 보내주셨고, 그리고 맹인 학교에 직접 갔어요. 근데 제가 만나본 맹인 선생님께서는 눈을 뜨고, 그러고 생활하고 계셨고, 생각보다 제가 예상한 것보다 굉장히 걷는 것도 그렇고, 그 학교 안에서 생활이 되게 자유롭고 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그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뭔가 거기에 갇혀서 하기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려고 했고요. 말기에는 저기 국민 대표 배우신 범죄의 전쟁에서 최민식 선배님을 제가 일단 죽도록 때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드라마 유령이라는 곳에서 엠블랙의 지호 씨를 제가 한번 화장실에서 팬 적이 있고요. 변호인에서 유시환 씨를 아니, 임시환 씨를 물고문하고 싸대기를 때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조선말사에 우리 국민 남동생 승호 씨를 폐쇄기를 쳤는데 저는 맷집이 강해져 갖고요 이제 웬만한 댓글이나 뭐 요게는 뭐 끄떡도 않고요 먹고 살라고 한 거니까.